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정욱 교수입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제 이야기 그대로 이제 손목에서 척골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제 손목은 이제 척골과 요골 그리고 수근골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관절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척골과 수근골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시안 에게서는 그 해박적 구조가 저 서양인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척골의 길이가 서양에 비해서 좀더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척골이 길면 길수록 손목뼈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같은 사용량에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척골 충돌 증후군은 그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손목을 새끼손가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고 이 팔뚝을 안쪽 바깥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동작에서 주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특징적인 증상을 저희들이 이제 잘 캐치를 하고요. 그리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면 먼저 기초적인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골이 길 수가 있어서 뼈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악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서 이 척측 부위에 압통이 있다든지 방금 그 통증이 유발되는 어떤 특징적인 자세를 저희들이 이제 유발시켜 봅니다. 그래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정밀 검사를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이제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본인의 어떤 손목 사용량을 이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또잘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직업적인 이유나 일상생활에서 본인은 이제 그 손목 사용을 충분히 이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와 그리고 병을 앓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수술까지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척골 충돌을 유발하는 특징적인 동작,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동작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목이 이제 척적으로 꺾이게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컴퓨터 작업, 자판이나 이제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많이 척적으로 이제 꺾어서 이제 작업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버티컬 마우스를 써서 꺾이지 않게 한다거나 자판 작업할 때 이제 충분히 패딩이 되는 좀 약간 높은 패드를 깔고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 손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보조적인 요법을 통해서 손목 사용을 이제 줄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손목 사용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손목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하시다가 어떤 느껴지는 이제 손목 통증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일단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